안내 경로는 개화 RC 진입 올림픽대로 한남대교 남단 진출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로입니다. 예상 통행요금은 4,200원입니다. 소요시간은 1시간 59분입니다. 안내 경로는 개화 RC 진입 올림픽대로 한남대교 남단 진출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로입니다. 예상 통행요금은 4,200원입니다. 소요시간은 1시간 58분입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약 500m 전방 유현 사거리에서 인천 계양구청 방면 우회전입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약 500m 전방에서 우회전입니다. 약 500m 전방에 차량 단속 구간입니다. 약 4km 전방 고촌 IC에서 올림픽대로 행주대교 방면 오른쪽 두 번째 입구입니다. 약 500m 전방에 버스 전용 차로 단속 구간입니다. 약 500m 전방 고촌 IC에서 올림픽대로 행주대교 방면 오른쪽 두 번째 입구입니다. 약 500m 전방에 버스 전용 차로 단속 구간입니다. 전방에 낙석도로입니다. 전방에 미끄러운 도로입니다. 약 1km 전방 여의 하류 IC에서 종합운동장 여의 상류 IC 방면 왼쪽 직진입니다. 약 2km 전방에서 오른쪽 직진입니다. 약 1km 전방에서 오른쪽 직진입니다. 약 2km 전방 동작대교 분기점에서 종합운동장 반포대교 방면 왼쪽 도로입니다. 왼쪽 차선으로 주행하십시오. 약 2km 전방 한남대교 남단 교차로에서 부산 한남대교 방면 오른쪽 출구입니다. 전방에 미끄러운 도로입니다. 약 500m 전방에서 부산 압구정역 방면 왼쪽 도로입니다. 왼쪽 차선으로 주행하십시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약 2km 전방에서 직진입니다. 전방에 안개지역입니다. 잠시 후 직진입니다. 이어서 약 800m 전방에서 직진입니다.
약 2km 전방 강일 IC에서 팔당대교 미사리 방면 직진입니다. 전방에 미끄러운 도로입니다. 약 2km 전방에서 오른쪽 출구입니다. 오른쪽 차선을 이용하십시오. 약 1km 전방에 차량 단속 구간입니다. 잠시 후 오른쪽 출구입니다. 오른쪽 차선을 이용하십시오. 잠시 후 지하차도입니다. 왼쪽 차선을 이용하십시오. 이어서 좌측 지하차도입니다. 잠시 후 좌측 지하차도입니다. 약 300m 전방에서 오른쪽 두 번째 출구입니다. 오른쪽 차선을 이용하십시오. 약 300m 전방에서 오른쪽 도로입니다. 오른쪽 차선을 이용하십시오. 약 500m 전방에서 터널입니다. 전방에 낙석 도로입니다. 전방에 미끄러운 도로입니다. 전방에 낙석 도로입니다. 전방에 안개 지역입니다. 전방에 미끄러운 도로입니다. 전방에 안개 지역입니다. 전방에 미끄러운 도로입니다. 전방에 안개 지역입니다. 약 500m 전방에 차량 단속 구간입니다. 전방에 안개 지역입니다. 전방에 미끄러운 도로입니다. 전방에 안개 지역입니다. 약 500m 전방에 과적 차량 단속 구간입니다. 약 500m 전방에 도주 차량 단속 구간입니다. 전방에 낙석 도로입니다. 약 500m 전방에 차량 단속 구간입니다. 전방에 낙석 도로입니다. 전방에 도로 폭이 좁아집니다. 약 500m 전방에 차량 단속 구간입니다. 약 500m 전방에 차량 단속 구간입니다. 전방에 낙석 도로입니다. 전방에 도로 폭이 좁아집니다. 약 300m 전방에서 터널입니다. 전방에 미끄러운 도로입니다. 전방에 미끄러운 도로입니다. 전방에 낙석 도로입니다. 전방에 미끄러운 도로입니다. 전방에 미끄러운 도로입니다. 전방에 미끄러운 도로입니다. 전방에 낙석 도로입니다. 약 500m 전방에 차량 단속 구간입니다. 전방에
낙석도로입니다. 전방에 낙석도로입니다. 전방에 낙석도로입니다. 약 500m 전방에서 터널입니다. 약 7km 전방 우회전입니다. 약 500m 전방에 차량 단속 구간입니다. 전방에 어린이 보호 구역입니다. 약 1km 전방에서 우회전입니다. 약 500m 전방에 차량 단속 구간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전방에 낙석도로입니다. 전방에 미끄러운 도로입니다. 전방에 미끄러운 도로입니다. 전방에 미끄러운 도로입니다. 전방에 도로 폭이 좁아집니다. 전방에 미끄러운 도로입니다. 약 500m 전방에 차량 단속 구간입니다. 약 300m 전방에 차량 단속 구간입니다. 약 500m 전방에서 터널입니다. 전방에 내리막 경사도로입니다. 전방에 미끄러운 도로입니다. 전방에 미끄러운 도로입니다. 약 500m 전방에 차량 단속 구간입니다. 전방에 미끄러운 도로입니다. 전방에 내리막 경사도로입니다. 약 500m 전방에 차량 단속 구간입니다. 전방에 미끄러운 도로입니다. 전방에 미끄러운 도로입니다. 전방에 미끄러운 도로입니다. 전방에 내리막 경사도로입니다. 전방에 미끄러운 도로입니다. 전방에 낙석도로입니다. 전방에 낙석도로입니다. 전방에 미끄러운 도로입니다. 전방에 낙석도로입니다. 전방에 낙석도로입니다. 약 500m 전방에서 터널입니다.
약 15km 전방 한계 교차로에서 고성, 속초, 방면, 좌회전입니다. 약 500m 전방에 차량 단속 구간입니다. 약 500m 전방에 차량 단속 구간입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직진입니다. 잠시 후 직진입니다. 왼쪽 차선을 이용하십시오. 약 500m 전방에서 터널입니다. 약 15km 전방 오른쪽 도로입니다. 약 1km 전방에서 오른쪽 도로입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약 11km 전방 우회전입니다. 전방에 도로 폭이 좁아집니다. 전방에 낙석 도로입니다. 전방에 낙석 도로입니다. 전방에 낙석 도로입니다. 전방에 미끄러운 도로입니다. 약 500m 전방에 차량 단속 구간입니다. 약 500m 전방에서 우회전입니다. 전방에 내리막 경사도로입니다. 약 5km 전방 교동 지하차도 사거리에서 양양 경찰서 방면 우회전입니다. 약 500m 전방에 차량 단속 구간입니다. 전방에 내리막 경사도로입니다. 전방에 낙석 도로입니다. 약 300m 전방에서 양양 경찰서 방면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약 2.5km 전방에서 좌회전입니다. 약 1km 전방에서 좌회전입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2시 방향 우회전입니다. 목적지로 길 안내를 시작합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약 500m 전방 청초교 사거리에서 인제 미시령 방면 좌회전입니다. 약 2.1km 전방 척산 3거리에서 미시령 종합경기장 방면 우회전입니다. 전방에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약 1km 전방에서 좌회전입니다. 약 3.5km 전방에 톨게이트입니다. 요금은 3,300원입니다. 하이패스 차로는 1, 2 차로입니다. 30km 이하로 서행하십시오. 약 300m 전방에 톨게이트입니다.
요금은 3,300원입니다. 하이패스 차로는 1, 2 차로입니다. 30km 이하로 서행하십시오. 잠시 후 톨게이트입니다. 요금은 3,300원입니다. 전방에 낙석 도로입니다. 전방에 내리막 경사도로입니다. 약 500m 전방에 차량 단속 구간입니다. 전방에 낙석 도로입니다. 전방에 낙석 도로입니다. 전방에 어린이 보호 구역입니다. 약 500m 전방에서 터널입니다. 약 500m 전방에서 터널입니다. 전방에 낙석 도로입니다. 약 500m 전방에 차량 단속 구간입니다. 약 500m 전방에서 터널입니다. 전방에 낙석 도로입니다. 전방에 낙석 도로입니다. 전방에 안개 지역입니다. 전방에 미끄러운 도로입니다. 전방에 내리막 경사도로입니다. 전방에 미끄러운 도로입니다. 전방에 낙석 도로입니다. 전방에 미끄러운 도로입니다. 전방에 미끄러운 도로입니다. 전방에 미끄러운 도로입니다. 약 500m 전방에 차량 단속 구간입니다. 약 300m 전방에 차량 단속 구간입니다. 전방에 미끄러운 도로입니다. 전방에 미끄러운 도로입니다.
약 500m 전방에 차량 단속 구간입니다. 약 500m 전방에서 터널입니다. 약 18km 전방 우회전입니다. 전방에 미끄러운 도로입니다. 전방에 내리막 경사도로입니다. 전방에 내리막 경사도로입니다. 약 500m 전방에 차량 단속 구간입니다. 전방에 미끄러운 도로입니다. 약 1km 전방에서 우회전입니다. 전방에 낙석 도로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전방에 도로 폭이 좁아집니다. 잠시 후 오른쪽 도로입니다. 전방에 낙석 도로입니다. 약 500m 전방에 차량 단속 구간입니다. 전방에 낙석 도로입니다. 약 500m 전방에서 터널입니다. 전방에 도로 폭이 좁아집니다. 전방에 내리막 경사도로입니다. 전방에 내리막 경사도로입니다. 전방에 낙석 도로입니다. 전방에 미끄러운 도로입니다. 전방에 낙석 도로입니다. 전방에 낙석 도로입니다. 약 500m 전방에서 터널입니다. 약 2.2km 전방 입석 IC에서 제천, 원주 방면 오른쪽 도로입니다. 잠시 후 오른쪽 도로입니다. 약 8km 전방 좌회전입니다. 전방에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약 500m 전방에 차량 단속 구간입니다. 약 1km 전방에서 좌회전입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전방에 낙석 도로입니다. 전방에 낙석 도로입니다. 전방에 낙석 도로입니다. 약 500m 전방에서 터널입니다. 약 2.6km 전방에서 좌측 지하차도입니다. 전방에
도로 폭이 좁아집니다. 약 500m 전방에서 좌측 지하차도입니다. 왼쪽 차선을 이용하십시오. 약 500m 전방에서 지하차도입니다. 약 7km 전방 오른쪽 도로입니다. 전방에 낙석 도로입니다. 약 500m 전방에서 오른쪽 도로입니다. 전방에 낙석 도로입니다. 약 500m 전방에 차량 단속 구간입니다. 약 500m 전방에서 터널입니다. 약 500m 전방에서 터널입니다. 전방에 낙석 도로입니다. 약 500m 전방에서 터널입니다. 전방에 낙석 도로입니다. 약 500m 전방에 차량 단속 구간입니다. 약 500m 전방에 차량 단속 구간입니다. 약 500m 전방에서 오른쪽 도로입니다. 약 10km 전방 용도 교차로에서 청주, 음성 방면 오른쪽 도로입니다. 약 1km 전방에서 오른쪽 도로입니다. 약 7km 전방 청주 장호원 방면 좌측 고가도로입니다. 약 500m 전방에 차량 단속 구간입니다. 약 500m 전방에 차량 단속 구간입니다. 약 500m 전방에서 청주 장호원 방면 좌측 고가도로입니다. 왼쪽 차선을 이용하십시오. 전방에 미끄러운 도로입니다. 약 500m 전방에 차량 단속 구간입니다.
전방에 미끄러운 도로입니다. 전방에 미끄러운 도로입니다. 약 15km 전방, 오른쪽 두 번째 출구입니다. 약 500m 전방에 차량 단속 구간입니다. 전방에 미끄러운 도로입니다. 전방에 미끄러운 도로입니다. 전방에 낙석 도로입니다. 약 500m 전방에 차량 단속 구간입니다. 약 1km 전방에서 오른쪽 두 번째 출구입니다. 잠시 후 오른쪽 도로입니다. 약 5.5km 전방 지하차도입니다. 약 500m 전방에서 지하차도입니다. 전방에 낙석 도로입니다. 전방에 낙석 도로입니다. 전방에 낙석 도로입니다. 전방에 낙석 도로입니다. 약 300m 전방에서 오른쪽 도로입니다. 약 4.5km 전방 좌측 지하차도입니다. 약 500m 전방에서 좌측 지하차도입니다. 왼쪽 차선을 이용하십시오. 전방에 도로 폭이 좁아집니다. 약 1km 전방에서 오른쪽 도로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 구간입니다. 약 3.5km 전방에서 지하차도입니다. 약 500m 전방에 차량 단속 구간입니다. 약 500m 전방에서 지하차도입니다. 약 11km 전방 우회전입니다. 전방에 미끄러운 도로입니다. 전방에 미끄러운 도로입니다. 전방에 안개 지역입니다. 약 500m 전방에 차량 단속 구간입니다. 약 1km 전방에서 우회전